앞에서 선수들이 아프리카 프리스랑 경기를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좀 당황을 했고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될 상대인 것 같고 저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엑스케어를 6대0으로 한번 깨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연습량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1승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번 시즌 하나 경기력이 굉장히 기대에 비해 저조한데 저희가 한번 강팀 잡고 1승 챙기겠습니다. 엑스케어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출시대의 생활 SKT 5GX 점프와 함께합니다. 2020 SK 점프 카트 라이더 리그 시즌1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이제 8강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각각 두 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홍익원 선수인가요? 반갑습니다. 대놓고 카메라를 가리고 있는 선수들. 네. 대단한 선수들인데요. 요즘 네. 홍익원 선수가 또 많은 팬분들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 더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밤양이 쌍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서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 전반적인 상황들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8강 풀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떤 팀도 4강 풀리그를 확정짓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확정짓는 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언급해주신 것처럼 사실 8강 이제 좀 막바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도 그리고 저희도 막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곤 하는데 사실 진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전 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승에 걸릴 것이냐 4승에 걸릴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습니다. 주차기에 중압감이 오고 있는 가운데 언급해주신 그 4승 타이틀을 지금 세 팀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경기씩 남겨놓은 상태에서 샌드박스 게이밍도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프리카 프릭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가 마지막 날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5승으로 빨리 못 도망가면 맨 마지막에 경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순서군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퍼스트 이나 휠즈 입장에서는 락스가 샌드박스에게 패배를 했었으면 네. 오히려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퍼스트에이 휠즈 아마추어 팀이긴 하지만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충분히 막바지긴 하지만 충분히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아무래도 이 숫자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99대 1, 91대 네. 9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그동안 리그에서 혹은 연습량에서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합숙을 시작하면서 그 연습량이라는 게 더 올라왔거든요. 엑스케어는 지난번 경기에서는 조금 무기력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탈락이 확정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오늘은 진짜 고춧가루 제대로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확실히 아프리카 프릭스 대 휠즈의 경기 같은 경우는 휠즈가 못하는 약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프리카 프릭스의 개개인의 개인 기량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평가가 고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과연 조직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만 한다면 충분히 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휠즈보다는 프릭스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팬들의 날카로운 이 시선을 느끼고 있을 텐데 각각 적은 1% 9%의 확률로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하나생명 e스포츠와 엑스케어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생명 e스포츠는 그 4명의 선수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아이템 에이스 이은태 선수가 그 일실상의 이유로 남은 경기에 잠정적으로 좀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라 네. 일단 4명에게 중압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피드전은 이 4명의 선수가 그동안 합을 잘 맞춰왔지만 오! 보인! 다르네요. 네. 네,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왜냐면 멤버가 어쨌든 지금 4인 체제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게 가져가면 네. 오늘 기쁜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전을 만약에 이 팀이 패배하게 돼서 에이스 결정전을 계속 끌려가게 돼버리면 이 이후의 경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좀 연습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이제 박도현 선수가 아이템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연습을 좀 과정을 만들어낼지가 이 경기장 안에서의 성적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능을 빛낼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습니다. 엑스퀘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혁진 선수 참 특이하죠. 팀은 전패 중인데 전체 32명 중에 평균 순위 1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패 기록은 갱신이 됐습니다. 연패는 쭉 올라갔는데 안혁진한테는 아무도 아무 뭐라고 안 해요.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 팀 안에서 XK 안에서는 안혁진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현진, 노창현, 오성현 선수가 조금만 더 올라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피드전의 저력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안혁진 선수를 믿는다면 나머지 선수들이 1등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4등, 5등, 6등을 지속적으로 믿을 순위를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혁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을 상대 팀도 하나생명 e스포츠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팀워크를 한번 맞춰서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 팀의 준비된 트랙인데요. 너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첫 픽, 그러니까 스피드전 선픽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하나생명이 먼저 봐주고요. 중요한 건 엑스케어가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 가장 뭐 안혁진 선수도 자신있어하고 친선 맵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맵이어서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하나생명,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몽미란 대저택 같은 경우도 다 강한데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가 정말 강해요. 과연 오늘 엑스케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스피드전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이템전 트랙도 후반부 핀시라인 직전에 긴 직선 코스가 있기 때문에 자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트랙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하나생명 e스포츠는 그동안 카트 바디도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오늘은 멤버까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숙련도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요동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와 엑스케어 각각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많은 팬들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4명의 선수가 1, 2세대를 다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 굉장히 많은 팬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사실 박도현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지를 못해요. 사실 이게 약간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아이템전이야 2세트로 갔을 때의 문제지만 1세트에서 어찌됐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박도현 선수의 기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성적 자체가 확 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도현 선수의 약간 경기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개인전 최후의 2인이 됐을 때처럼 그리고 지난주 경기를 할 때처럼 개인전 경기 할 때처럼 박도현 선수는 진짜 탱크 모드 켜서 누가 들어오든 간에 몸싸움 이겨내면서 순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죠.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반대편에 있는 엑스퀘어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안혁진 선수가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아직 올라오지 못해서 팀이 전체적으로 패배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에이스 결정전에 가서도 좋은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사실 오늘 엑스퀘어 입장에서는 뭐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할만하겠다는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지금 급하게 사실 멤버에서도 약간 지금 변화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엑스퀘어 선수들이 물론 지금 어느 정도 탈락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연습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클럽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분명히 그런 명분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에라 모르겠다. 예, 하나생명 e스포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뭐 현장에서도 굉장히 파이팅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호진 선수를 응원하거나 안혁진 선수를 응원하거나 지금 일단은 그 객석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선수는 성공한 덕후 신동민 선수죠. 그렇죠. 문호진 선수의 정말 찐팬. 네. 안혁진 잘생겼다 라는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이겨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힐즈의 선수들이 여러 가지 좀 엑스케어를 더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 응원을 받아서 과연 좋은 경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양 팀이 준비한 첫 번째 트랙은 어비스 바다 수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엑스케어는 출발 부스트에서 선두를 밀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잘 밀어줬어요. 오성현이 쭉 올라갑니다. 작전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혁진 선수에게 기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혁진 선수가 밀어준 다음에 워낙 기행이 좋기 때문에 알아서 올라올 것이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초반 순위 굉장히 좋죠.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원투를 잘 보내놓고 스스로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 여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지금 너무 좋았었던 게 최영훈 선수가 과감하게 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살짝 열렸었고 배성민 선수에게 굉장히 손쉽게 바톤 터치도 해줬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뒤쪽에 최영훈 선수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배성민이 상대편의 상위권을 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엑스케어는 에이스인 안혁진 선수가 최하위로 쳐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이번만큼은 원투를 유지를 해줘야죠. 엑스케어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최영훈을 안 만났었기 때문에 안혁진 선수가 순위 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최영훈 선수가 중간에서 막기 시작하면 안혁진 선수도 올라오기 힘들어집니다. 오성현이 나갔습니다. 아, 일단은 오성현 완전 뒤에 서진 상황이고 2, 3, 4, 5가 다 하나 생명입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이현진 선수가 스타트 이후에 조금씩 버텨주고 있긴 한데 지금 순위 이 정도면 톱니바퀴에서의 변수만 없으면 무난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케어는 무조건 1등 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한 명이 붙었죠. 나머지 약간 휘청거렸는데요. 이거 원투까지 가야 돼요. 원투까지 가야 됩니다. 2, 3, 5, 7 갈 수 있어요. 이거 2, 3, 5, 7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엑스케어. 자, 이거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배성민이 올라왔습니다. 노창윤과 이현진 2, 3위. 아, 순위 자체가 약간 지금 안혁진 선수가 역전을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순위 만들어야 돼. 이현진 선수가 만들어줘야 돼요. 뒤쪽 2, 3, 5, 7! 2 됐네요. 야, 이 마지막 코너에서 문호준 선수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떨궈내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서 문호준 선수가 오히려 바깥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팀 같은 경우는 클럽 팀이잖아요. 브리핑으로 다져온 그런 팀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확실히 이현진 선수가 순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조금씩 감속을 시켜줬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혁진 선수가 무난하게 5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됐습니다. 아, 일단 생명 e스포츠도 괜찮은 숫자를 쌓아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약간의 전력의 누수 그리고 흔들림 이게 일단 1세트의 첫 번째 트랙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엑스케어가 그동안 양점으로 지적받았던 첫 번째부터 선두를 밀어주는 힘 그 부분이 초반에 굉장히 좋았고 안혁진 선수가 하위권에 처진 상태에서도 이현진 선수가 버텨주면서 아예 팀플레이가 됐는데요. 지금은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입니다. 먼저 엑스케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노르테우 익스프레스가 기다립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잘 못했는데 노창현. 네. 보통 이런 거는 실수거든요, 사실. 네. 얘기를 하다가 혹은 다른 거 만지다가 나온 실수 같은데 소용돌이에서 좀 이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익스프레스나 혹은 다음 경기에서만 골목길에서만 잡아내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케어가 지금 순위가 많이 안 쳐졌어요. 이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노르테 익스프레스 상위권에서의 처음에 이 머리수 싸움 되게 중요한 맵이거든요. 여기서 떨구느냐 혹은 버티느냐의 승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혁진이 위쪽 좀 올라가 있습니다. 뒤쪽에 오성현이 버티는데 박도현 그리고 문호준 사이 껴있는데 문호준 선수가 공격을 받아서 멈췄는데 오히려 뒤쪽에 있는 엑스케어 선수와 들이받는 바람에 전화위복이 됐어요. 오히려 안혁진 선수는 역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잡았는데 문호준 선수의 사고회복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봐야죠. 박도현 선수가 과감하게 멈추나요? 아,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생명에게 이득인 상황이 됐네요. 자, 이현진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3, 4, 5위를 하나생명 e스포츠가 다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쁠 건 없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하나생명 e스포츠 노르테우 익스프레스 되게 압도적으로 잘 이기는 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안혁진 선수라든가 이현진 선수가 붙어줘요. 지금 거리 차이가 지난번에 최영훈 선수가 올킬 냈던 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배성민 선수가 위치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차이가 갑자기 확 벌어지면 노르테우 네. 익스프레스 초반에 약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나생명 e스포츠가 지금 승기를 많이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는 배성빈 선수가 속도 조절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최영훈 선수가 눈치를 어느 정도 챘어요. 이거 앞에서 100% 스타크트다. 그거 아니면 답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갔고요. 이거는 맵의 순서 자체가 뱀픽을 너무 하나생명이 기분 좋게 해서 그렇네요. 미니맵상으로 지금 7-8위가 말도 안 되게 멀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리타이어를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로진과 최영훈 선수의 원투입니다. 역시 하나생명 e스포츠는 원투가 안정적으로 간 상황에서는 극강입니다. 지금도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안혁진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안혁진이 지금까지 평균 순위를 감안할 때는 오늘 좀 많이 어렵습니다. 확실히 배성민 선수가 러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이번에는 역할 수행을 해줬죠. 약간의 컨디션 난조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생명 확실히 본인들이 잘하는 맵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실 제대로 상대팀을 공략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너무 잘 만들었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엑스케어 입장에서는 사실 노르테우 익스프레스를 왜 살렸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픽 가져갔고 무난하게 소용돌이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겼는데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작전상의 문제도 있겠
알겠습니다만 가장 지금 아쉬운 것은 안혁진 선수가 상위권에서 잘 안 보인다는 거. 이게 사실 엑스케어는 안혁진 선수가 그동안 엄청나게 캐리를 해줬기 때문에 경기력이 유지가 됐던 팀인데 오히려 안혁진 선수가 오늘 제일 그 순위가 낮아요. 그래도 이제 등장하는 바로 안혁진의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나 골목길 대제주인데요. 세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뭐 승률 자체는 뭐 트랙 레코드는 안혁진이지만 일단은 뭐 하나생명 e스포츠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트랙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생각한 것 같네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문호준 선수가 러너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혹시나 안혁진 선수랑 몸싸움 할 일이 있어도 네. 충분히 버티고 만들어내는 그림들을 해내기 때문에 약간 엑스케어가 벌써부터 초반인데도 약간 지금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박도현 선수가 오늘 계속 플레이가 눈이 가는데 누가 오든 간에 몸싸움 안 피합니다. 일단 싸우고 보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박도현 선수 문제없이 좋은 수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안혁진을! 문호준 선수는 같이 걸리긴 했는데 바로 방향 바로 잡으면서 바디 컨트롤해서 빠져나갔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안혁진 선수는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단순 격전은 우리 팀이 답이 없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상위권을 터트려야 된다. 그래서 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안혁진 선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엑스케어는 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일단은 자신의 팀원들끼리 약간의 그 꼬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현태 3위까지는 얻어냈는데 일단 여전히 순위를 좀 더 올려줘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엑스케어. 네, 첫 번째 랩이었기 때문에 박도현 선수도 무리해서 작전을 걸지는 않았었고요. 자, 좋은 흐름의 이현진 2위까지 얻어냈습니다. 박도현이 바로 뒤쪽 대기죠. 원래 기본적인 예상은 안혁진 선수가 상위권에 싸워주고 이현진 선수가 그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쉬웠었잖아요. 그러면 이현진 선수가 약간 샌드위치 된 상황이어도 여기서 과감하게 좀 공략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성현도 올라오거든요. 6, 7, 8이 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 1, 3 정도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호준이 갑자기 순위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권 다 먹었고 지금 엑스케어 같은 경우는 골목에 제일 자신 있어하는 맵이거든요. 이걸 내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원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엑스케어에게 온단 말이죠. 좋은 게 7, 8등도 깨졌어요. 엑스케어가 7, 8등이었었는데 이것도 깨졌거든요. 이러면 지금 엑스케어는 무난하게 가면 돼서 박도현이 잡으면 돼요. 오히려 박도현은 잡으면 네. 됩니다. 이현진은 문호준 선수의 위치가 멀기 때문에 과감하게. 박도현이 자력으로 해줘야 됩니다. 3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성현과 이현진이 살겼어. 밀렸어요. 여기서 마지막 1등 지키나요? 여기 1등 밀렸어요. 근데 문호준이 들어왔죠. 1, 2, 3 오케이. 이게 작전을 거는 상황은 맞았는데 박도현 선수가 맨 마지막에 부딪히고 나서 차체가 뒤쪽으로 도는 상황이 됐네요. 박도현 선수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거리 차이가 너무 가까웠었고 드랩 타이밍에 이건 역전을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무리를 했었는데 아 글쎄요 마지막까지 문호준 선수가 1등으로 돌아주는 거 좋았던 엑스케어가 작전을 잘 걸었어요. 네. 이건. 그리고 이번에도 안혁진 선수가 1등이나 2등으로 들어온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이 경기력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이현진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안혁진 선수가 쳐졌을 때도 뭔가 해주니까 하나생명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입니다. 일단은 프로팀과 아마추어팀 사이에 큰 차이라고 느껴졌던 그 부분도 풀리그를 진행하면서 선수들이 막 성장하고 거리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스피드전에서 100%의 승률을 자랑하던 이차이나 골목 대질주 역시 엑스케어를 내주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트랙 황금 문명 비밀장치 위협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재밌는 것이 지금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생명 e스포츠가 평소보다 못해서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엑스케어가 말도 안 되게 올라와서 이기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상대적 강팀이 비밀장치 많이 밴 하거든요. 왜냐면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살렸어요. 왜? 엑스케어가 약간 약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기행으로 찍어 누리려고 하는 하나생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문호준과 박도현이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박도현 선수가 일단은 나쁘지 않은 장면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네,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는 자력으로 1등하면서 우리 팀이 원투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쭉 졸지 걸렸어요. 이겼죠. 엑스케어. 이러면 순위가 많이 좀 갈라지는데요. 이거는 이미 박도현 선수가 조금씩 부스터 끄면서 스탑했을 때 예견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감속이 되고 문호준 선수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최영훈 선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려있습니다. 어차피 1-2-3가 안전하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순위권 앞쪽에선 유지할 거고 최영훈이 몇 명을 막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이현진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 3위를 바라만 볼 뿐 아직까지 망가뜨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현진이 상위권. 아, 좋은 점이 많은데 이번엔 내주는군요. 네, 이러면 최용훈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거나 자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네요. 엑스케어는 차라리 멘탈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비밀 장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길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다라는 걸 알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멘탈 잡고 마지막 후공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순위는 아주 크게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현진이 바로 붙어 있는데 뭐 망가뜨리려면 일단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었던 게 조금 전에 순위 유지하는 이 네 명의 그림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합숙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따라다니는 5위조차도 4위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행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때 무너지는 거 박두현의 원투 그리고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번 트랙 네, 하나생명은 방금 전에 이제 난전이 펼쳐졌을 때는 변수 때문에 순위가 조금 밀리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역시 원투를 안정적으로 빼놓은 다음에는 극강의 팀이에요. 사실 초반부터 자신감의 문제가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워낙 하나생명이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는 맵이었었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흘러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걸 박도현 선수가 심리를 잘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맵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엑스큐의 승리는 오늘 2, 3, 5, 7이라는 그런 그렇죠. 매력적인 숫자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게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만약 한 번 더 보여준다면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SK가 그 마지막 반전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생명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1세트를 얻을지 이어지는 다섯 번째 트랙은 포레스 오사칸 공중 달입니다. 다섯 번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그 약간 엑스케어 포지션도 아쉬운 게 원래 우성현 선수도 푸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스타트가 어찌됐든 안혁진 선수를 완벽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도 선두권 싸움에서 안혁진이 버텨주면서 이현진이 오늘 순위 유지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도현 선수 이거는 방금 전에는 정말 완전히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고 네, 살면 더 좋고 이런 느낌이었죠. 기본적으로 엑스케어가 좋아하는 맵, 자신 있어 하는 맵은 친선 맵이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생명에 누가 있느냐? 박도현 선수, 친선으로 다져진 박도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문호준의 위치에 애매한 바람에 아, 그 위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코너링하는 장면에서 바디를 살짝 민 것 같은데 문호준 선수 일단 역할은 제대로 했고 이제부터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씩 하면 되죠. 자, 문호준 일단 아웃된 상황이면 일단 나머지 안혁진, 이 노창현 위로 올라갈 기회를 얻어야죠. 에스케어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최용훈 선수만 그래도 한번 뚫고 나면은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씩 혼자 실수가 나오면서 이거는 조금 더 무난무난하게 가거든요. 하나생명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는 배성빈, 박도현이 원투를 갈 때 약간씩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실수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지금부터 문호준 선수는 네. 그냥 올라오면서 8등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게 맵이 좀 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 차이가 좀 있지만 주행 좋은 안혁진 선수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엑스케어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해봐도 좋아요. 안혁진이 일단 파고 듭니다. 뒤쪽인데 이현진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불안하죠. 박도현과 배성빈, 최영훈 선수의 사정거리 안쪽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안혁진 선수가 약간 빌드 무리하면서라도 조금씩 몸싸움 걸어보려고 하는 건데 안혁진 좋거든요. 여기 좋아요. 2, 3, 5, 7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 가능성이면 원투를 깨야 된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아 이거 환상의 숫자 2, 4, 끊어놨죠 이현진. 네, 이렇게 터졌을 때 혹시 최영훈 선수가 못 버티면은 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뭐네요. 아, 나머지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기에는 나머지 코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영훈 선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마무리가 될 듯. 하나생명 e스포츠 이대로 배성민과 최영훈의 원투입니다. 걸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원투만 어떻게든 깼으면 중간순위, 중반순위 우리가 먹으면서 스피드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림이 있었을 텐데 아,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긴 했네요. 항상 사실 문호준 선수는 언제나 1인분 이상을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맵에서 일명 막내인 배박 듀오, 거기다가 최용훈 선수도 기행으로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좀 만들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반대편의 면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숫자는 항상 좋습니다.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하나생명 e스포츠의 이 불안감은 분명히 그 상위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혁진 선수가 오늘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수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생명 e스포츠는 순위를 가져가는데 약간씩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대신에 원투를 깔끔하게 보내놓고 3위, 4위인 선수들 중반 순위를 휘젓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엑스케어가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오늘 하나생명이 아이템전 뭐 에이스가 없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이템전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케어 입장에서는 스피드전만 가져왔으면, 그러면 안혁진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변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포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것 같거든요. 그걸 씻어내기 위한 빠른 승리가 현재 필요한 엑스케어가 됐습니다. 아, 저번에 그 2, 3, 5, 7 연달아 승리를 따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생명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도현 선수가 아이템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본인의 손에 익숙한 바디들을 최용훈 선수나 문호준 선수가 잡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빈 카트 바디를 어떤 바디를 선택하느냐, 박도현 선수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세트입니다. 하나 생명과 엑스큐어에 준비된 첫 번째 트랙은 어비스 지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한화생명은 황금골머리가 있고 엑스케어는 없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황금자석 한 방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엑스케어가 아이템전 성적이 썩 좋지 못하지만 사실 클럽 중에서는 그래도 아이템전 꽤 강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화생명, 물론 아이템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멤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템전은 누군가 요즘엔 한 명이 캐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불안 요소를 좀 파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자 원래 있던 멤버로도 하나생명 아이템전 흔들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잘 풀리지 못하면 1세트의 불안함이 분명히 2세트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보자면 가끔 이제 멤버가 연습을 참가하지 못할 때 박도현 선수가 한두 번씩 연습을 네.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박도현 선수의 어찌됐든 경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구간 지나갔을 때 엑스케어 선수들은 자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최용훈 선수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고 한번 들어야 돼요. 지금 1위와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는 상황이라서요. 이재훈은 네. 일단 혼자는 탈출했고요. 약간 자신있게 지금 물을 던졌는데 이게 오히려 이지우 선수에게 너무 도움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박도현 걸렸죠? 네. 박도현 선수가 해지만 두 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 공격에 버틸 수 있는 실드가 없었어요. 약간 애매한 게 그러니까 홈이 걸렸었는데 물을 던졌다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하나생명이 약간 안 맞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자, 오더적인 측면에 안타까운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버텨내고 있으면서 이지우가 여전히 이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5성에 돌아갔고요. 이지우 선수가 실드나 아니면 같은 팀 천사 하나만 있으면 네. 네. 실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순간적으로 최용훈 선수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양 팀 모두 다 지금 천사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오성현 선수가 일단 사용을 했는데 엑스케어가 먼저 사용을 했어요. 최용훈 실드 없고 실드가 없어서 공템만 좀 나오면 되거든요. 무너지 찍어놨죠. 무너지 찍어놨어요. 최용훈 떴어요. 마지막 따라갈 거 있나요? 공템 나오나요? 오성현 자석 무너준! 아슬아슬하게 무너준! 오성현 선수가 뒤쪽에서 자석을 발동을 시키면서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진짜 0.5초만 빨랐더라도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무너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템이나 여러 상황들이 사실 엑스케어가 분명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마지막 구간에 살짝 변수예요. 이게 일직선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매하게 라인을 좀 크게 갔었고 너무 아쉽게 엑스케어는 지금 패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엑스케어는 초반부터 1, 2, 3, 4위를 상대방에게 내준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분명히 할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힘들 때 힘을 내는 선수는 역시 문호준이군요. 일단은 뭐 배박 듀오의 그 뛰어난 장면과 최훈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장면은 언제나 그 하나생명에게 큰 힘이 됩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문호준의 그 마지막 스포츠 인상 깊게 첫 번째 트랙을 하나생명 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이어진 두 번째 트랙은 사막 피라미드 탐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안혁진 선수의 히드라, 문호준 선수의 크리스마스 캔디, 이 공격력 싸움이 되겠네요. 이거 보통 사막 피라미드는 예전부터 아이템을 즐기는 선수들이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아한 게 서재를 배나고 화피를 픽한 엑스케어예요. 과연 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길래 네. 이거! 좋네요, 물거리! 하나생명은 사이드를 제대로 타지를 못했고 엑스케어가 오히려 물폭탄 한 방을 더 던지면서 이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문호준이 바레이트를 한번 던지고 쫓아는 가는데 일단 지금 출발 자체 나쁘잖아요. 그렇죠. 엑스케어 입장에서 사실 거리만 멀어지지 않고 붙어가면서 마지막 3렙에서 점프대 변수를 노리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3렙 점프대 직전까지는 최대한 붙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사이렌 발동하는 경우 굉장히 좋았고요. 원래 원조는 최용훈이죠. 이 사이렌은. 그런데 공격을 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탄력이 죽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홍련이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감속이 안 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엑스케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하지만 배선민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지우를
방해를 하고 싶어하는데 안혁진이 몸으로 좀 막고 있죠. 네, 그나마 독팔이 방어한 것이 배성민 선수 입장에선 다행이겠고요. 몸으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템들이 없어서 몸으로 최대한 막아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 타겟팅이 네. 되는 거리긴 해요. 지금 잠금이 잘 들어갔고 문호준 선수가 자석이 세 개였는데 릴레이로 연속적으로 당기면서 앞쪽으로 쫓아와줘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잠금을 좀 먼저 사용했거든요. 하나 세 명 3렙 마지막에 지금 승부를 안 보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최대한 붙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호준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일단 자석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자석은 연달아 네. 자석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타겟팅이 지금 안 되는 좋네요. 상황이었고 독도 감속시켰고 이러면 하나 세 명 템이었거든요. 여기가 있는데 뭐 되나요? 독도에 너무 잘 떨어졌어요. 이러면 이승우가 그대로 들어줘야 시켜요. 아, 상대적으로 문호준 선수가 최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얼폭을 포함해서 공격형 아이템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었고요. 반대로 안혁진 선수는 히드라를 이용해서 정말 적절하게 독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실 아이템 여부에 따라서 하나 생명이 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오랜만에 히드라로 네. 히드라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활약을 못했었는데 이걸 스피드전에서 에이스인 안혁진 선수가 그렇죠. 아, 되게 재밌어요 오늘 엑스케어. 그러니까 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히드라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시키는 바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뭐 나가는 사람 막지도 못하고 그만큼 합이 중요한 바디인데 지금 기가 막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영훈 선수가 사이렌을 이용해서 연속 킬에 성공을 했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러너로 치고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두권 쌓기에도 하나 생명은 실패를 했고요. 자, 1대1이 되면서 세 번째 트랙입니다. 여전히 엑스케어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 광산 보글보글 용암그룹입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하나생명 입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것은 어찌됐든 좀 급하게 지금 팀의 변화가 좀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엄청 밀린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천사가 한번 뜬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사용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기로 지금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암흑 골머리를 박도현 선수가 이어받아서 타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활약이 좀 필요하긴 하겠어요. 자, 이번에도 이지우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주는 게 이지우 선수가 러너 같은 느낌의 오더를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로준과 최원이 네. 3위권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박도현 선수가 이렇게 멀어지면 사실 암흑 골머리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최대한 자석 획득하면서 따라 붙고 궁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방템이나 자석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금 자석 들고 있는 선수들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리하게 소모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방금 아니요, 무로준의 일단 얼물은 꽂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건 사실 최원 선수 스타일이 러너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호준 선수가 러너하던가 혹은 배성 선수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문호준 선수의 저 얼음 폭탄이 괜히 그냥 슬롯창 하나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가 네. 있죠. 배성민 선수가 방금 자석으로 달려들면서 상대방 아이템 획득 못하도록 만들고 본인이 먹어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죠. 물 잘 뿌렸고 이건 네. 오창현 선수의 커버가 기가 막혔네요. 얼폭거리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문호준 선수가 지금 약간 감속시키면서 보고 있긴 한데 마지막 한 번을 노리는 건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박도현 선수와 배성민 선수가 올라와야 돼요. 잠금이 두 개나 있어요. 네. 노창현도 일단 황장하 있거든요. 잠금 자 여기서 얼폭 알아요. 자, 탈출! 천사가 함께 써줬어요, 노창현! 자, 황금 자석입니다, 황금 자석이에요! 동물! 있나요? 노창현! 다 땡겨! 안전하게! 최영훈이! 나로 떨치면서 들어옵니다! 황금 자석을 미리 찍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발동시키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타겟팅된 선수가 R키를 누른 것 같아요. 최영훈 선수에게 타겟팅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노창현 선수가 스피드 1에 속력을 받지 못했었고 브리핑 자체는 하나생명이 그래도 꽤 집중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얼폭 한 방이 문호준 선수 손에서 떨어지면서 아주 좋은 마지막 상황을 만들어줬네요.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다행이었었던 게 마지막에 불리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잠금이 되게 적절한 요소에 딱 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케어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들어낼 상황 자체를 못 만들어냈고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팀 중에 하나를 하나생명으로 뽑는 거 다 이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아슬아슬하네요. 네. 네. 소연 선수가 아직까지는 아이템전이라는 옷이 몸에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 오히려 엑스케어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줘야겠죠. 네 번째 트랙입니다. 아이스 신나는 아픈 파이프가 기다리고 있군요. 네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최영훈 선수가 먼저 오더를 내리고 선수들의 탭을 어떻게 써라 이렇게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호준 선수가 해주듯 뭔가 이 선수들의 그런 호흡적인 측면이 좀 만들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초반부터 그래도 앞쪽으로 잘 치고 나갔기 때문에 원투였기 때문에 지름길에서의 아이템 박스는 파란색명이 두 개 모두 다 획득을 해줬죠. XKO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선수들이 골고루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팽팽해지고 있거든요. 아이템전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XKO인데 지금 이 정도서 2대1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사실 XKO 입장에서 기분 좋거든요. 파란색명이 번개를 조금 빠른 타이밍에 사용을 했는데 XKO가 잘 막았어요 방금. 일단 사인을 돌리면서 뒤쪽으로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닉 미사일 쓸 때 지금 조금 천사를 빨리 사용했어서 네. 천사를 미리 뺀 거. 네, 약간 각이 틀어지면서 지금 걸려버렸는데 이런 잔실수들 굉장히 치명적이죠. 지름길에 딱만 맞았어요. 우리 동물 맞고. 이러면 미드를 엑스케어가 지금 다 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네. 있는 상황이고 지금 템 자체 그래도 다행인 건 최훈 선수가 홍련인데 자석이 깨 있어요. 그러면 사이렌으로 붙을 수 있거든요. 자, 문호준 선수가 앞쪽으로 조금 더 치고 나와야만 저 얼폭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자, 최용은 일단 호민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위쪽 쭉 달려나갑니다. 이제 약간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우! 하나 걸렸죠? 계속 문호준 선수의 시선을 봤었는데 아예 감속시켰고. 다 감속? 이거 못 넘어가요. 박도현도 못 넘어가고 물 한 번 더. 붙었어요. 배성빈에게 황금자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타겟팅이 됐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에 천사나 있다라는 게 우선 하나 입장에서 기분 좋은데 뭔가 날라갔을 때 거예요. 자석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여기 어떡하죠? 네? 반역체 누구 있죠? 번개 맞고 누구 있죠? 맨 맞아요. 사이렌! 없어요! 태용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생명! 그래도 맨 마지막에 사이렌 발동시키고 나머지 배성빈, 문호준, 박도현 세 명의 선수가 적극적으로 몸싸움과 아이템 활용을 해주면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래도 한숨 크게 쉬었겠네요. 네, 이게 사실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문호준 선수가 또 잘했어요. 미들에서 다 끊어주다 보니까 마음 급하게 번개가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도현 선수는 오늘 진짜 심장이 철컹했을 겁니다. 정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 포즈는 하나생명 팬 여러분들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이기나? 매번 우리 팀은 이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박도현 선수 표정이나 얼굴 봐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약간 보이잖아요, 눈에서. 네. 아크서클이 저만큼 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하는데 약간 좀 힘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담감을 떨쳐내고 여기서 이겼으면 4강 확정 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승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조금 더 단단하게 아이템전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를 연달아 따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아마추어 팀, 특히나 지금 현재까지 승리가 없는 XKO라 할지라도 이렇게 물어뜯을 만한 이가 남아있구나 라는 걸 느낄 만한 그런 경기가 나왔거든요. 확실히 다른 시즌보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XKO가 클럽 팀이다 보니까 최약체 팀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있잖아요. 살짝!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생명을 상대로 해서 오늘 스피드존도 그렇고 아이템존도 하프파이프를 제외하면 좀 비등비등했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자고 한다면 XKO가 초반에만 1, 2승만 좀 더 가져갔으면 그러니까요. 이러면 오히려 더 뭔가 파이팅 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 시즌엔 좀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렇죠. 올라오면 분명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위권 탑4에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무시 못할 만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달아나는 것보다 XKO 같은 아마추어 팀들이 쫓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8강 풀리고 21번째 경기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2대0으로 승리를 따냈는데요. 인터뷰와 함께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2020 SKT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8강 21번째 경기의 승자 하나생명 e스포츠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배성빈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됐어요. 소감 한 말씀 들려주세요. 개막전 때 좀 완패하고 나서 8등으로 시작했잖아요, 저희 팀이. 그래서 좀 큰 걱정을 했는데 역시 근데 팀원들 믿고 잘 따라와서 4강 확정 지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에는 배성빈 선수의 역할이 참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성장이 눈부신데요. 특히나 러너에서 이제 주행만 좋은 게 아니라 몸싸움도 되는 그런 주행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인은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형들하고 도현이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원래 제가 달리는 것만 했는데 뭐 디펜스든 스위퍼 역할 뭐 다 형들한테 배워서 잘 되는 것 같아요. 형들한테만 배우는 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동갑인 박도현 선수는 또 배성빈 선수와는 굉장히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점을 좀 배웠다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도현이랑 1대1을 하면 이게 얄밉게 잘해요, 도현이가. 되게 스탑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똑같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이 끼친 게 아닌가. 팀전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도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거군요. 그럼 배성빈 선수 차세대 스피드 에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데 저희 팀원들 믿고 따라서 우승까지 꼭 노려보고 싶어요. 네, 멋진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그래도 무게감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꼭 이기고 싶은 상대일 거예요. 아프리카 프릭스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멋진 각오도 한 말씀 들려주시죠. 우선 프릭스 팀과 연습할 때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이 경기를 하러 들어가다가 눈빛을 한번 쏴주고 갔네요. 멋진 대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호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4강에 진출하게 됐어요.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SK어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4강을 확정 지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오늘 스피드전을 조금 살짝 실수가 많아서 완벽한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막내들과 영훈이가 잘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스피드전과 아이템전까지 다 승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한화생명 요즘 보면요 위기에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힘에는 이제 부스 안에서의 문호준 선수의 역할이 참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했나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노코멘트로 알려드리기가 싫은데 조금 알려드리자면 네. 일단은 그래도 막내들이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분위기를 많이 탈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올리고자 좀 장난도 많이 쳐주고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냥 실수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만 하자 해서 오늘 좀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정은 분위기를 올리는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진지한 척 한 거예요. 예. 네, 그래도 그런 역할들이 세세하게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항상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고요. 문호준 선수 이제 아이템전 디테일까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용암굴에서 크리스마스 캔디로 얼음폭탄 제대로 잡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기분이 어땠나요? 요즘에 제가 스피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고 좀 요즘에 아이템전에 욕심이 많이 가서 좀 아이템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조금 뭔가 그 하이라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네. 예, 촬영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옵저버님이 다행히 좀 많이 찍어주셔서 하이라이트 한두 개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멋진 장면을 보여줬을 때 하이라이트 생각이 나던가요? 오늘 솔직히 용암굴도 제가 얼음을 잡았을 때 하이라이트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하프파이프도 찍혔을지 안 찍혔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이라이트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아,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경기는 아프리카 프릭스와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매치업이기도 하거든요. 각오 한 말씀 들려주시죠. 일단은 아프리카 프릭스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많아 보여서 저희도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꼭 아프리카 프릭스를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강 21번째 경기 승자 한화생명 e스포츠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아프리카 픽스와 휠즈의 경기로 돌아올게요.